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법치로 무장하라 자유한국당 기호 4번 유여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학자였습니다. 저는 법치주의자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치는 기본일 뿐 정치가 최고라고요. 저는 법치보다 정치가 최고라고 하기에 정치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치가 성공을 했습니까? 정치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지지율 50%가 넘는 거대한 보수의 당이었습니다. 지지율 10% 미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법치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지금 우파, 보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당이었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금 경착륙 중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야당이 된 거 실감 나십니까? 야당 의원들이 왜 저랬냐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전 지금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다운 야당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식상합니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다들 혁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자는 목소리가 끝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막 당사 그 마음 그대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저는 정치 초년생이지만 저희 젊은 열기 한번 보태보려고 당에서 지금 죽으라고 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해보려고 합니다. 당을 위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역 이긴다고 해도 모양이 좋겠습니까? 당에 몇 달 있었다고 개혁이나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이것이 구태입니다. 이게 기득권입니다. 왜 정치 자유한국당을 지키는 게 의원들만 해야 하고 특정 사람들만 해야 합니까? 전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애당심이 가득합니다. 저는 당을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당을 바꾸고 싶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보수 우파 우리가 설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말로 강한 야당이 되고 싶습니다. 혁신의 그 자리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우리 당을 이만큼 세워서 만들었듯이 저는 그 혁신에 한 목소리 보태고 싶습니다. 저 젊습니다. 초년생입니다. 하지만 이 열기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애당심 하나로 자유한국당을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저 아직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너무 약합니다.